정부는 우리 공동체가 일상과 방역과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등교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도 이게 어른 생각하고 학생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반가운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싶고 장난도 치고 싶은데 이게 절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것은 독립된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해 있고 또한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했던 감염이 최소화되면 당연히 학교 내에서 했던 감염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학교 내에서 있던 방역이라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들께서 방역수칙을 지키셔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